정부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두 곳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근 집값 반등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기습 발표한 3차 공급 계획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우리 군은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의 애매모호한 발표에 여당은 미사일이 아니다, 야당은 미사일이 맞다며 각기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노트북 등 증거자료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윗선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9%가 노인층이었고 취업으로 이어진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100만 원대인 전기 오토바이를 한국에서 사면 정부가 보조금만 200만 원 넘게 지급합니다. 이런 전기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중국산입니다. 기술 개발보다 보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예산으로 사실상 중국 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실태 취재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부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19일간의 전국 순회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년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다시 움직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서둘러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서울 서부권에 위치한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두 지역인데 앞으로 여기에 주택 5만 8천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네 곳의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울과 가까운 곳을 택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서울과 경기권 중소형 택지에도 5만 2천 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또 자투리 땅까지 모두 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 선정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접근성을 고려해 그동안 개발을 제한했던 그린벨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교통망 확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과 연결되는 노선이 신설되고 주요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간선 급행버스도 생깁니다. 또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도 건설됩니다. 교통망 구축이 완성되면 이 두 신도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는 25분, 그리고 서울역까지는 3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과 경기권 26곳에 중소형 택지도 개발됩니다. 서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서울권 택지의 만 가구가,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에 4만 2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자투리 땅까지 모두 동원해 30만 호 공급 계획을 채운 겁니다. 총 28개의 택지 개발 지구가 산발적으로 공급되면서 공급의 효과가 좀 분산되는 경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정부는 오늘 추가 발표한 신도시 등 6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빨리 3기 신도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킬 거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지선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고양 창릉지구와 인접한 원흥지구.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줄지었습니다. 새 신도시 지정에 집값 하락 우려와 지역 개발 기대감이 엇갈립니다. 떨어지는 거 염려는 있죠. 저희 집도 집값이 떨어지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여러 사람들이 살기도 상권도 살고. 논과 밭이 대부분인 부천 대장지구는 이번 신도시 지정에 외지인들 배만 불릴 거란 우울함이 감돕니다. 오늘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 등이 좋아 주택 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 분석입니다.
하지만 핵심인 강남권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강남과 서울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교통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상업시설의 조건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산과 인천 검단 등 인근 1, 2기 신도시에서는 이미 주택 경기가 하락세인 상황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당장 나옵니다. 신도시를 위해 풀린 토지 보상금이 다시 주택 시장을 밀어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가 주된 통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아베 일본 총리와 40분간 통화를 이미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계기로 통화를 하는 것이라면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이 오늘 밤 북한의 발사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지난 4.11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의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란 중인 발사체 성격이 직접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정상은 하루 앞서 어젯밤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보다 통화가 늦어진 데 대해 1차적으로 정확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우리는 왜 늦게 하냐는 식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석에 시간이 걸려 통화가 늦어졌다면서도 북한이 쏜 발사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분석 중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한국을 협력 대상에서 제외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TV조선 신정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아직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엔은 북한의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고 미국 의회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 지역 내 긴장만 고조시키는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We are very much aware of the recent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ch an action serves only to increase tensions. 유럽연합도 북한이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와 영국 외무부는 CVID, 즉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페투미 상원 의원은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으며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역시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의회는 불량 정권에게 더 심각한 손상을 주는 제재를 포함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제재 강화와 함께 기존 톱다운식 미북 협상 방식을 개선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어제 미국 CNN 방송이 입수해서 공개한 북한 발사체 연기 꼬리를 보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궤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대부분 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정말 분석이 덜 끝난 것인지 아니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발사 직후 90도 푹 꺾여 날아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지난해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KN-02 개량형은 바로 이스칸데르의 북한판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쏘아올린 것과 너무도 닮았죠.
특히 발사 시에 미사일 탄체를 고정하는 부분까지 디테일한 측면에서까지 정말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복제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사 뒤 사흘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전례를 비춰볼 때 보통 이 정도쯤 되면은 초기적인 분석이라도 좀 나왔을 시간이거든요.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외형이 유사하지만은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국방부는 오늘 여야에 따로따로 비공개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고를 들은 여야의 설명은 천양지차입니다. 북한이 지금 그 발사한 것은 약 200km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란 것이 판명이 된 것이죠. 하지만 야당은 달랐죠. 국방부의 대응 수치를 보면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고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기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국방부의 올바른 태도이냐. 국방부가 여야의 구미에 다 맞추는 묘기를 부린 걸까요? 국방부의 북한 도발에 대한 평가도 애매모호합니다.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뜻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뜻인가요? 위반은 아니고요.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국방부의 조심스러운 대응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이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우리 군을 비난한 것은 모두 122차례. 하지만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적 언행에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지랖 넓다는 발언부터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북한의 잘잘못을 깨우쳐줬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한미 군사훈련 축소. 창군 70주년 국군의 날에는 군사 퍼레이드 대신 가수의 공연을. 그리고 창군 70년 만에 최강의 전략무기라는 F-35의 쓸쓸하리만치 조용했던 도착 기념식까지. 군이 정무적 이유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편한 잠을 잘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19일 동안의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백팩을 메고 대중교통을 타는 모습도 연출했는데 사실상의 내년 총선 출정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하셔야만이 민생지정 대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민들의 격려를 받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백팩을 메고 택시와 지하철, 버스를 타며 부산을 종횡무진한 황 대표는 19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돌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 투톱인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각각 장외와 원내에서 민생과 안보를 내걸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임기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쉬움이 많았던 1년이라고 소회했습니다. 국회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선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고 드루킹 특검 수용에 대한 당내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 한 70점 줄게요. 너무 많이 줬어요. 민주당은 내일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세 의원 가운데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여야 사당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한 선거제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일주일 만에 정치권에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적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군부를 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복은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농어촌의 균등한 발전을 명분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30석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원제로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많지 않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는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도 한국당이 선거제도를 개혁할 의지가 있으면 증원을 재론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 없이 증원을 논의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5당이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뭐 논의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뭐 우리 당이나 아니면 뭐 4당 합의에 의해서 그 증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범여권에서 증원 주장이 나오자 한국당은 곧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모두들 의석수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밥그릇 늘리기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를 제외하고 오늘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정개특위는 다음 주쯤 공식 간사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로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바른미래당이 내일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신임을 의결하는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원 24명 가운데 15명이 김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헌 당규에 원내대표 불신임 조항이 없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당내 분란이 더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 4명만 참석한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는 당권 강탈 음모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개파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입니다. 바른정당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인배 정치, 늑대, 대표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지도부 흔들기의 배후로 유승민 의원을 콕 집었고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약속하면 바로 물러나겠다고 역제안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호 2번과 함께하는 겁니까? 아예 기호 2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반대파는 떠날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떠날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김관영 원내대표는 부디 마음 놓으시고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분수령은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입니다.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원내대표 불신임 의총 소집에 동의한 의원은 15명으로 60%가 넘습니다. 하지만 당헌 당규에 원내대표 불신임 조항이 없어 내부는 의총 뒤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40년 전 민주화운동 당시 일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시 이를 회고한 데 대해서 심재철 의원이 반박을 했고 여기에 또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 기자. 예.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두 사람 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예?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서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심 의원은 서울대 학생회장 그리고 유 이사장은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의 의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동진셈인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일로 논쟁을 벌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단은 지난달 20일이었죠. 유시민 이사장이 모 방송에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됐을 때 진술서를 쓴 일을 거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당시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장문의 진술서를 쓰면서도 비밀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방송을 본 심 의원이 당시 유 이사장이 잡힐 진술서는 민주화 인사 77명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이런 현상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 이사장의 진술서에 민주화 인사 이런 7명의 이름이 거명됐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 이사장이 작성했다는 진술서의 작성 시점입니다. 예. 유 이사장이 본인의 진술서는 심 의원이 먼저 합수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심 의원이 어제 유 이사장의 진술서 원본을 공개하면서 유 이사장의 말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겁니다. 자, 유 이사장의 진술서 원본을 보면요, 이 작성 시점이 1980년 6월 12일로 돼 있고 이렇게 지장이 찍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서의 6월 12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짜인데. 예. 유 이사장이 먼저 체포가 됐기 때문에 심 의원의 진술서를 보고 본인이 진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에 대한 유 이사장의 해명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유 이사장이 심 의원이 주장한 대로 밀고를 한 건 사실로 봐야 됩니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 공개된 유 이사장의 진술서를 봤는데요. 예.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학생회 간부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교인 서울대는 물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등장하는데, 자, 유 이사장은 비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노출된 사람들의 이름을 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예, 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은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공개된 조직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 때문에 체포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유 이사장은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학내 비밀 조직을 배후로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미 노출된 학생회 간부 등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심재철 의원은 자, 그렇다고 해서 가정대학 학생들이 돌을 날랐다 이런 식의 상세한 묘사로 이 폭력 시위 정황 증거를 주는 식의 묘사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두 사람 모두 어쩌면 이제 아픈 역사의 피해자들인데 지금 와서 이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귀국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경찰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을 재차 지적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발언의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기조는 그대로였지만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출장 중 입장문을 통해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능 부여나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거칠게 항의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귀국 후 첫 대검 간부 회의에서도 기존 법안의 형사사법 절차상 문제점 부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을 향해 겸손을 당부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제도 운영의 주체로서 검찰의 의견 제시하면 예.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자치경찰제 등의 청와대가 줄곧 미온적이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에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최종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대국민 설득은 물론 국회 사법특위에도 직접 출석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장 바닥 밑에서 노트북과 서버 등 증거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의혹을 밝힐 단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으로 보고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 개시 4시간도 채 안 돼 대형 상자로 압수물을 실어나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오후 4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와 수사관들은 도착 직후 준비된 흡착기로 공장 한켠 바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아래 전기 배선 등을 위한 빈 공간에는
노트북과 대용량 저장장치인 서버 수십 대가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자료가 담긴 증거물로 검찰이 미리 확보한 진술을 통해 찾아낸 겁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회사 보안 담당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를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직원 B씨를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했었습니다. B씨는 회사 공용 서버를 떼어내 집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구속된 에피스 임직원 2명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자료와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미전실 등의 단어가 나오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삭제자료 복원 등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그룹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지난해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죠. 성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정부가 스스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자, 그중 대표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보면 참여한 사람의 69%가 노인층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임시 아르바이트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빵집. 이 빵집은 63세부터 80세까지 19명의 고령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모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3년 전 문을 열었고 빵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노인 직원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빵집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81만 명 넘게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69%가 6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또 민간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16.8%에 불과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휴지 줍고 풀 뽑고 그래서 이제 하루 3시간은 하루 1시간 2만 7천 원 받고 일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실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고용보다는 노인층 용돈 벌기라는 쓴소리도 쏟아집니다. 재정적으로 지출 효과도 낮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큰 돈도 되지 않는 서로 불만인 그런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용부는 내년부터 성과가 부진한 일자리 사업은 폐지하고 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으로 일자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옵니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 원 가까이 늘어난 23조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연예계를 뒤흔든 버닝썬 사태. 그 출발점은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한 김상교 씨의 폭로였습니다. 김 씨는 버닝썬에서 보안 직원으로 일했던 21살 내부 고발자의 조력이 있었다고 최근 공개했는데 이 고발자가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백연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버닝썬에서 보안 직원으로 일했던 전모 씨. 클럽 버닝썬은 경찰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치외법권 같은 곳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관들이 신고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도 영업조회는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마약을 소지한 정황도 목격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알약 두 개가 지퍼백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였어요. 제가 그러고 나가서 가드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거 100% 약이더라고. 약을 한 듯한 여성 고객은 술 취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도 했습니다. 초점이 막 이상한 데가 있고 말도 안 하고 행도 막 질질질질 막 그러고 있고. 전 씨는 클럽 내 VIP룸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건 보안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폭로 뒤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고소할 거라고 하면서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너가 살고 싶으면은 다른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와라. 그러나 전 씨는 자신이 밝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됐을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신발 밑창과 속옷에 억대 현금을 숨긴 채 출국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을 밀반출하려던 건데 이런 수법으로 3년 동안 천억 원 넘게 빼돌렸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항에서 붙잡은 한 남성의 몸을 수색합니다. 바지 안에 겹쳐 입은 여성용 속옷 안에 달러 뭉치를 숨겼습니다. 남성의 신발 밑창 아래에서 500유로 지폐 100장이 나옵니다. 51살 이모 씨는 지난 1월 외화 4억 원어치를 숨긴 채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53살 천모 씨가 대포 통장으로 국내에 보낸 자금이었습니다. 국내 조직이 외화로 환전한 뒤 다시 천 씨에게 보냈습니다. 도박장 손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는데 필리핀 현지에서는 한국 돈을 환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그에게 도박 자금은 원화에서 페소화로 환전이 안 됩니다. 천 씨는 친형에게 국내 총책을 맡기고 지난 3년 동안 276차례 외화 1,080억 원어치를 밀반출했습니다. 종이 지폐라 공항 검색 때도 무사 통과했습니다.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딱히 현재로서 뭐 신변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56살 천모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해외 총책 천 씨 등 3명을 인터폴에 소배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탁상 행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처럼 전기 오토바이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는 중국 현지의 판매가보다 국내 보조금이 더 많습니다. 결국 혈세로 수입상 배만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치킨 전문 배달업체. 가게 앞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달리 모두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연료는 많이 줄어들고요. 일단 안전하고 조용하게 가니까 주위의 반응도 좋고. 보조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일반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도록 유도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고 살 수 있는 이런 전기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중국산입니다. 문제는 지원되는 보조금이 중국 현지 판매가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해당 수입사 두 곳의 전기 오토바이 국내 판매가는 중국 판매가보다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중국산하고 우리나라 제품하고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으로 중국 업체와 수입사만 지나치게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조금이 남의 배만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수입사들은 중국 현지 제품과 이름만 같을 뿐 국내 환경에 맞게 배터리와 모터 등의 부품 성능을 개선하고 AS망 구축 등에도 투자했다며 판매가는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상들의 말처럼 정말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의 국내 판매가가 적정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이 전체 판매가의 3분의 2가량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입니다.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 오토바이는 모두 17개 차종입니다. 중국산 오토바이는 지난해부터 3개 차종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기술 인증만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입 제품의 원가나 현지 판매가 등 가격 구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운송비에 관세에 뭐 이런 것들 붙을 거잖아요.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오토바이에 보급만 늘리면 된다는 식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이륜차 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250억 원을 배정했지만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작사들은 기술 경쟁도 힘겨운데 정부가 오히려 보조금으로 중국 업체를 밀어주는 셈이라고 토로합니다. 더욱이 국내에 전기 오토바이를 수출하는 중국 업체들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되려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합니다.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불을 하다가 보니까
수입하는 업체들은 워낙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니까 싸져 있는 상태 들어오니까 산업 불균형이 일어나고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상태죠. 환경 보호를 위한 전기 이륜차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봄철 꽃가루가 기승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중국은 더합니다. 이 한방눈 같은 게 꽃가루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기도 힘들 정도고 불씨도 쉽게 옮겨붙어서 대형 화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려앉은 듯 자동차 앞을 가득 메운 하얀 물체.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합니다. 눈이 아니라 가로수가 퍼뜨린 솜털 모양의 꽃가루입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4, 5월이면 꽃가루 때문에 외출이 힘들 정도입니다. 원인은 중국 당국이 심은 가로수. 1970년대부터 도시 미관과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성장이 빠른 포플러와 버드나무를 길가에 심었다가 봄마다 몸살을 앓게 된 겁니다. 꽃가루에 포함된 바이러스 때문에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꽃가루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4일 허페이시에서는 꽃가루에 불이 붙어 차량과 집이 다 타버렸고 3일 안후이성에서도 꽃가루 화재로 고물상이 전소됐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꽃가루 화재 가능성을 경고하며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담배꽁초에도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는 만큼 위험은 여전합니다. 베이징시는 꽃가루를 뿜어내는 가로수 28만 그루를 내년까지 베거나 가지치기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미국의 3대 미인대회에서 모두 흑인 여성들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흑인은 출전하지도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미의 기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죠. 김지수 기자입니다. 잔뜩 긴장한 채 무대에 선 여성. Miss USA 2019 is North Carolina. 올해 미스 USA에서 28살 흑인 체슬리 크리스트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변호사인 크리스트는 부당하게 처벌받은 수감자의 권익을 위해 무료 변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ine is the first generation to have that forward-looking mindset that has inclusivity, diversity, and strength and empowered women. 앞서 미스틴 USA와 미스 아메리카에서도 흑인 여성이 1위를 차지한 데 이은 쾌거로 같은 해 세계 미인 대회에서 흑인이 모두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 grew up at a predominantly Caucasian school and there was only a 5% minority and I felt out of place so much because of the color of my skin. 뉴욕 타임스는 미국인의 미적 기준이 인종차별과 고정관념으로 얼룩진 과거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역사가 긴 미스 아메리카에는 1940년대까지 유색 인종은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3대 미인 대회에서 왕관을 쓴 흑인은 극소수. 하지만 올해는 모든 대회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일하는데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주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올해 그 대상자와 액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부터 신청이라고 하니 달라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세무서 창구가 북적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민한테는 좀 큰 돈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근로장려금은 100만 원이 들어왔고 자녀 장려금은 저희 아이가 두 명인데 이제 50만 원씩 그때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30세 이상이던 연령 제한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은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재산 요건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늘면서 54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하신 분들이나 또 일하는 청년층에게 국가적으로 희망을 주도록. 지원 금액도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평균 금액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110만 원으로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고전 동화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돼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데렐라와 피노키아 이야기가 어떻게 재탄생됐는지 이루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무도회에 등장한 신데렐라. 호박마차는 둘째치고 화려한 드레스와 유리구두도 없습니다. 14년 만에 내한한 몬테카를로 왕립발레단의 신데렐라는 대신 맨발에 주목합니다. 왕자는 맨발에 뿌려지는 금가루를 보고 구혼상대를 찾아내고 계모의 딸은 신데렐라의 발을 담기 위해 성형까지 합니다. 새로운 시선을 담아 무대에 올린 고전은 또 있습니다. 성황리에 종려한 국립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마녀 역할을 남자 무용수가 맡고 해피엔딩 대신 마지막 부분에 마녀를 다시 등장시키는 섬뜩한 반전을 택했습니다. 악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도사리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대요. 어른 동화처럼 선과 악은 항상 언제나 같이 존재하고 선의 뒷면에는 항상 악이 존재한다. 인간이 되고 싶은 나무 인형 피노키오 이야기는 현대 무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독특한 안무가 화제가 됐는데 연극과 고개, 마술을 넘나드는 총체적 예술을 선보였다는 평입니다. 누구나 아는 고전, 새로운 시선으로 동화적 상상력을 더 부추깁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5강 5약으로 성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하위권 팀들의 집단 부진이 이어진 결과인데요. 시즌 초반부터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바람에 팬들의 발길도 줄고 있습니다. 이다성 기자입니다. 1회부터 난타당하는 기아의 마운드. 삼성도 이에 질세라 1회 5점을 헌납합니다. 여리엔 실책으로 자멸하는 롯데까지 하위권 팀들의 반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리그 최하였던 NC의 승률이 4할을 넘겼는데 벌써 3할 때 승률만 3팀에 최하위 KT는 그마저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통 1위 팀만 달성했던 6할 때 승률을 무려 4팀이 기록 중입니다. 2할 때 승률은 지난 2002년 롯데의 2할 6푼 5리가 마지막으로 무려 17년 전입니다. 아무리 약팀이어도 10번 중 4번은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인데 하위권 팀들의 마운드 붕괴로 리그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하위권 팀들의 5연패 이상도 8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홈런이나 평균 자책점 등 개인 타이틀도 두산, NC, 키움 등 상위권 팀 선수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 김상수의 도루와 KT 정성곤의 홀드만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4년 연속 800만 관중 돌파 목표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KT는 28%, 기아는 18%나 관중이 떨어졌고 롯데는 어린이날에도 매진에 실패하는 등 팬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마령초등학교에는 키 10m가 넘는 이팝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아기살이라고 부르죠. 아기가 묻혔다는 뜻입니다. 300년 전 마령들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엄마 비인 전만 빨다 굶어 죽은 아기를 아버지가 지게에 지고 가 여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이팝나무를 심어 죽어서라도 쌀밥 실컷 먹기를 바랐습니다. 이팝나무는 온유월 보릿고개마다 눈부시게 하얀 꽃을 푸지게도 피웠습니다. 굶주린 백성 눈에는 쌀밥치고도 윤기 자르르한 고봉밥이었죠.
마령 사람들이 아기 무덤을 피해 다니면서 입합나무는 잘 자라 숲을 이뤘고 그 숲에 지금은 초등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서럽게 흐드러진 쌀밥꽃 아래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놉니다. 5월 서울 거리에도 입합꽃이 만발했습니다. 청계천부터 대학로, 충무로, 올림픽대로까지 마치 눈을 뒤집어 쓴 듯 새하얀 꽃을 매달았습니다. 입합나무는 청계천 복원 때 심기 시작해서 지금은 서울 가로수의 5%를 차지하며 다섯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공해에 강하고 풍성한 꽃을 20일 넘게 피우는 덕분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입합꽃 보며 보릿고개를 떠올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입합이라는 이름 역시 순쌀밥, 이밥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잡곡 섞지 않은 입쌀밥의 옛말 니밥이 이밥으로 변한 것이죠. 북한 김일성이 이밥에 고깃국 먹고 싶다는 인민의 수건을 실현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이밥입니다. 하지만 이밥의 수건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3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만 해도 북한은 유엔에 식량 140만 톤을 요청해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노동신문이 금보다 쌀이 귀중하다면서 김 위원장의 어록을 실었습니다.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그 말에서 금을 핵으로 바꾸면 이밥의 수건이 풀린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핵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다시 미사일 불놀이를 시작한 김 위원장의 얼굴에 깡마른 북한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떠오릅니다. 5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서울의 입합꽃, 평양의 이밥 꿈이었습니다. 네, 요즘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대관령이 영하 3.6도까지 내려갔는데요. 5월 상순 최저 기온으로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역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한낮엔 아주 포근해도 아침엔 쌀쌀하기까지 한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 9도, 대전, 전주, 광주 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여기서 크게 오르는데요. 서울이 21도, 강릉 26도, 대구 25도까지 올라 이 동쪽 지역으로는 꽤 덥기까지 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유의해서 의상 선택하시고요. 내일도 전국의 하늘 맑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불이 번지기 쉬운 조건인 만큼 불조심 당부드리고요. 여기에 강원 영동 지역은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화재주의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 보통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온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